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TV, T사, TV, 함께하는 역기스타 강자. 네, 오늘 첫 번째 경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그저 테라전, 테란데 저그전으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테지어 첫 때. 자, 여러분들이 그 미션 같은 경우는 방송국에 또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댓글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생방송 보시는 분들만 신청 가능한 미션 임파서블. 생방송 보는 분들이 저는 창의력이 참 뛰어나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뛰어난 창의력을 또 한번 발휘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제 손가락이 따라줘야 되는 거지만 말이죠, 여러분들. 자, 채팅창에서 또 이 티인이 존나 잘생겨서 오늘따라 더 잘생긴 것 같다고 또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아,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도 오늘따라 또 잘생긴 것 같은데 또 시청자분들 이렇게 한눈에 또 알아봐 주시니까 정말 감사하네요. 또 잘생겼다고 또 잘생겼다고 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아, 별풍선 1000만개! 또 이렇게 이티 잘생겼다고 또 이렇게 별풍선 1000만개까지 쏴주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티님 유튜브 구독 누르고 왔어요 이러시네요. 아, 고맙습니다. 오늘따라 또 이렇게 또 시청자분들이 많은 열광을 또 해주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 정말 감사하네요.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이티님 잘생겼어요 구독까지 눌렀고요, 유튜브 많이 사랑해주세요 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미래가 밝은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보면 녹화방송인지 알겠네. 주발 이티님 오늘따라 진짜 내 그런 거 같아 이러시네요. 니 얼굴.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것은 사람의 테란인데 뭐 움직임이 딱히 없네요. 자, 쓰리 투 뭐냐 해처리 들어간 다음에 스프리프 짓고 사람 위치를 확인해 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론 정찰까지 보내야 될 것 같은데 대각으로 한번 찔러보죠. 허언증 갤러리신가 이러시는데 저는 허언증 같은 건 없어요. 저는 또 워낙 그냥 잘났기 때문에 잘났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난 놈이 잘난 거지. 잘난 놈이 잘난 거지. 멍멍아. 쭉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사람의 정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치 아니네요. 자, 사람의 위치 모르고요. 자, 일단은 사람 정찰이 한번 왔고요. 쓸해 들어가면서 운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사내가. 좋아요. 형 얼굴에 김 묻었어요. 못생김 이러시네요. 고맙다. 못생기다는 말도 저는 좀 듣고 싶어요. 왜냐면 워낙 너무 잘생겼다고 말만 들으니까 좀 못생겼다는 말을 좀 듣고 싶거든요. 근데 시청자분 이렇게 또 못생겼다고 해주시니까 정말 감사하네요. 맨날 잘생겼다는 소리만 듣고 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못생겼다고 좀 한 번씩만 얘기해주세요. 이티 존나 못생겼다 한 번씩만 외쳐주세요, 여러분들.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티 못생겼다 한 번씩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이티 선글라스 개멋지네요, 또 이러시네. 못생겼다고 해달라니까 또 선글라스 개멋지다고 또 이렇게. 이티 스쿼드랑 좀 판박이에요, 이러시네요. 그건 아니죠? 자,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 싫은 건 싫은 거야. 스쿼드는 비교하지 마, 이 새끼야. 못생겼다고 해, 그냥.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사내방이 아카데미에 가스 올리고 있고, 이거는 타이밍으로 한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대방이기 때문에. 자, 잘 노려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림바럽 찍고요. 버러우 저글링 한번 해가지고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져보죠. 조진웅도 아니고.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버러우 저글링. ET의 버러우 저글링은 또 굉장히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또 아카데미를 또 지었기 때문에 또 굉장하게 빨리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노려주는 거죠, 여러분들. 자, 링도 찍고 앞마다 레어 들어가 주면서. 근데 앞마다 레어 올리고 있는데 주발로마 이러면서 나 본진에서 지금 드론 뽑고 있어, 저글링 뽑고 있어 막 보여줍니다. 자, 저글링 잡아냈고요. 사람이 이 정도의 저글링 숫자를 지금 파악을 하면은 어느 정도는 알겠죠. 나 지금 살짝 깝치면 뒤지겠다라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지금 나오는 이 저글링들이 숨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까지 파악을 하지 못하면은 굉장히 큰일 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SCV를 잘 끊어내줘야 돼요, 여러분들. 이 SCV를 못 끊어내면은 정찰이 계속 들키고 운영에 좀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자 끊어주면서 운영 들어갑니다. 끊어주면서 들어가주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어느 정도는 살짝 나오고 싶어지는 욕구거든요. 그리고 히드라스크댐까지 보면은 나와지고 싶습니다. 나오고 싶어요. 예, 그게 사람이고 그게 진짜 사람이 할 플레이지. 자, 이거는 자, 이거까지 가서 하면은 100% 이거 싸져 먹을 수 있을 텐데. 자, 글쎄요. 이게 아카데미 빨리 지우는 빌드면은 나올 텐데 왜 안 나오지? 자, 두 부대나 있어. 두 부대나. 난 진짜 여기에 모든 걸 쏟아붓는다란 얘기거든요. 두 부대나 했는데 안 나오면 나 진짜 삐진다. 아, 죽됐다. 죽됐다. 오버로드 살려주세요. 뭐야? 뭐야? 왜 글로크 나와? 아니, 뭐야, 이거? 아니, 이렇게 나올 줄 상상도 못했네. 괜찮아, 괜찮아. 저거, 나중에 이용하면 돼. 매디 잡아버려. 잡아. 여자. 자, 중요한 거는 지금 러커를 들어왔기 때문에, 상대방 이 러커를 또, 상대할 만한, 또 병력들 추가 보내야 되거든요. 이 아마 뒤쪽 병력들, 아마 탱크 병력들일 거야. 그래서, 자, 그거를 끊어내면 진짜 대박. 사건 되는 거죠. 탱크 병력을 만약 끊는다? 이러면 진짜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진짜, 진짜 게임 끝나는 거야. 탱크 병력이어라. 베스 나온 다음에 올려나? 근데 그 전에 나오거든요, 한 번 더. 그죠? 왔다. 왔어맨! 뿌루루루루루루! 좋아요. 자, 추가 벽을 끌었고, 이제는 이제 러커 콤보입니다, 여러분. 러커 콤보. 자, 베스를 아직 안 갔다라는 거 확인했고, 이제는 밀어붙일 타이밍이죠, 제가. 사내방에 분명, 이거 압박 느낄만 하고, 지금 병력들 다 올라갔을 거거든요. 앞마다 쪽 장악을 해버립니다. 앞마다 입구 쪽 장악을 하면 지금 탱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피해를 받을 수 있고요. 자, 이후에 추가 콤보는 드랍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사내방 저걸 또 많은 시간이 끌리면 큰일 날 수 있거든요. 앞마다 쪽, 러커 버러! 아, 저글링 버러워하지 말고요. 뭐 저글링 왜 버러워요 이거? 아, 이거 말고. 아, 좋됐다. 자, 갑니다. 다시 한번. 자, 드랍까지 이제 좀 있으면 찍을 거기 때문에, 자, 세력을 조심해야 돼요. 지금이야! 들어간다! 지금 사내면 병력 별로 없어! 자, 들어가면 들어갑니다, 지금! 병력들! 그렇죠! 탱크 잡았고! 앞마당 들게 만들면 돼! 앞마당 들게 만들고, 자, 버러하고, 드라마크를 찍고, 자, 그러면서 공격 들어갑니다. 좋아요. 깔끔하죠?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고, 언덕에서 탱크. 언덕 탱크. 자, 탱크. 여기서 화끈하게 몰아쳐야 되거든요. 여기서 남자답게. 들어갑니다. 남자답게. 난 남자다. 좋아요. 제재. 자, 여기서 가볍게 더러우 저글링 이후에 러커 콤보. 에, 승리를 가져가네요. 쉽죠? 이렇게 이기는 거야. 여러분, 화면 터치 하시고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추천 안 해주시면은 진짜 지갑 잃어버린다. 아, 탐라벤이 100% 이렇게 감사합니다.